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필리핀 관련 생방송을 KBS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KBS 월드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하고, 또 직접 거기서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국회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방송에 지구촌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이제 필리핀 파트를 제가 강의를 1시간짜리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촬영보다 더 긴장이 돼요. 카메라가 딱 붙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필리핀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 필리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필리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필리핀에 유학을 가서 방학 때한 2년 정도 있다 방학 때 잠깐 한국을 나왔을 때예요. 그때는 필리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막말로 해서 거품을 물면서 필리핀을 얘기했습니다. 아, 필리핀 어떻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2년 됐을 때는요. 그랬는데 직접 공부를 거기서 이제 한 10년 이상을 하고 또 이제 학위를 받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필리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필리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누가 와서 필리핀에서 물어보면요, 겁이 탁 나요.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자문을 해야 될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걸좀 느꼈고. 근데 사실, 뭐 농담입니다만은, 필리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4박 5일 관광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실제. 그 사람이 제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관련된, 필리핀에서 공부도 하고, 또 필리핀에 관련된 책도 내고, 또뭐 연구 논문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겁이 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유경 교수님께서 필리핀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셨길래, 섬뜩했어요. 가슴이, 이건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겁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에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오늘 필리핀의 그 시민혁명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1시간짜리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정리도 해보고 하니까 A4 용지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아주 작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여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뭐 한 시간보다 조금 더 90분 정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하다가 지치면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필리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쏟아낸다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하여간 조금 축약을 해서 좀 얘기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좀 넘기시면은 그게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요 그림이 요게 지금 소위 1986년도 2월에 발생한 필리핀 시민혁명의 현장입니다. 요 얘기가요.
예, 그야말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이 이야기를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이제 그 순서는 시민혁명, 필리핀 시민혁명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좀 하고요. 개요를 좀 얘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필리핀 시민혁명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시민혁명이 실제 어떻게 발생됐고, 발생돼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들어가면, 아, 이제 그 이 필리핀 시민혁명의 발생 요인은 뭔지, 그리고 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성공한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내가 쭉 한 겁니다. 근데 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 시간 내에 다 커버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이제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용어가 낯설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EDSA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EDSA. 요즘 내가 좀 쓰겠습니다. 예, EDSA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ESA라는 얘기인데요. 발음을 ESA라고 발음을 합니다. 현지에서는. 예, 그런데 요게 거리 이름이에요. 거리 이름.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국회 방송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국회 방송을 할 때 그 사회자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대담식으로 그 촬영을 했는데, 그때 그 사회자도 역시 저한테 이게 에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게 처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필리핀 얘기를 쭉 진행하다가 이게 에사가 뭐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에사라는 게 이제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 광화문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화문통. 광화문이 가장 넓은 거리라고 생각할 때, 그 넓은 거리에 필리핀 시민들이 다 나와서 마르코스 퇴진 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에사가. 근데 본래 에사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래는 이건 데라는 뜻이고요. 델로스, 그 다음에 산토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베니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니오 델로스 산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베뉴는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에베뉴. 예, 그래서 이제 에사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박지성로가 생겼죠? 박지성로. 예, 예, 그런 게 생기고, 필리핀에는 특히 사람 이름을 많이 땄습니다. 거리의 이름이.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필리핀을 다녀온 사람들은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필리핀은 그 바다, 이게 이제 섬 국가이다 보니까 그 바다를 끼고 아주 그 이 메트로 마닐라 내에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닐라 호텔부터 시작해서 신라이스 호텔, 소위 요즘에 카지노 많이 하다 걸린 사람 있잖아요. 황모라고 하는 사람, 코미디야. 거기 가서 그 카지노 하다 걸렸는데, 그게 그 호텔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광경이 좋은데요. 거기에 거리 이름이 로하스 블리바드입니다. 근데 그때 로하스라는 사람도 역시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이름을 딴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에사라는 곳이 이제 그런 거리의 이름이다. 이 거리에서 그야말로 필리핀 시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거의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 한 200만 명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 월드컵을 할 당시에 시청 앞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였었잖아요. 예, 그와 같이 모였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에스라 시민혁명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 핵심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에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에스라도 에스라 혁명, 그러니까 에스라 이 혁명이 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레볼루션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습니다. 예, 요게. 근데 본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에스라 혁명 1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에스라 혁명이에요. 예. 그리고 2, 3는 사실은 이것은 뒤늦게 붙여진 용어들입니다. 그럼 뒤늦게 누가 붙였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 대통령이 그 노이노이 아키노, 전 코라손 아키노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로 2010년도 5월부터 진행이 된대 임기가 그 2010년도 5월 이전의 대통령이 아로요입니다. 아로요 대통령인데 이 아로요 대통령이 한 연설을 하다가 에스라 1, 에스라 2, 에스라 3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은 우리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이야기고 에스라 2는 2001년 1월입니다. 이걸 2000년 1월에 아로요 대통령이 사실은 전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이었죠. 그 바로 전에는요. 그래서 그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이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트라다 대통령 다음이 아로요고 아로요 다음이 현재예요. 현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이 비리 불법 도박을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이렇게 땡기는 거 뭐죠? 슬롯머신? 그 슬롯머신을 하는 그 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뇌물을 수수합니다. 예. 그 뇌물을 수수한 것이 결국은 일반 필리핀 시민들에게 알려졌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에스트라데 대통령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부각이 되면서 그것 에스트라데 대통령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혁명입니다. 그것이 2001년도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1월에 그것이 에스라 2입니다. 이게 에스라 혁명 2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 혁명 3가 있어요. 제3차 에스라 혁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거는 그래서 하야를 했어요. 에스라 대통령이 그거 인정을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탄핵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로이 대통령이 과거에 저지른 그것을 책임져라. 그래서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체포를 해서 감금을 시도하니까 그 필리핀 내에는요,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친 에스트라다계 필리핀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에스트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에스트라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왜 에스트라다를 체포하느냐? 하야 했는데. 책임졌는데 대통령직을 내놨는데 왜 체포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대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소위 아로요가 머물고 있는 그 청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와대 대통령궁 이름이 그것이 말라까냥이라고 합니다. 말라까냥. 말라카냥이네요. 냥. 여기 되어 있습니다. 말라까냥. 그래서 말라까냥 궁이 대통령 궁인데요.
거기로 밀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밀고 들어가다가 아로요 정부군과 맞붙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타2까지는 에스트라다가 하야에 했으니까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시민혁명이. 에스타3는 실패했습니다. 왜? 정부군에 밀려서 결국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친 에스트라다계에 있는 몇몇 시민들의 시위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타1, 에스타2, 에스타3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그게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면 또, 자, 그러면 이 필리핀 시민혁명은 어떤 거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이게 바로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예, 미리 내가 개회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마르코스 장기 독재 체제가 종식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시민혁명의 핵심이고, 이것은 곧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이것은 필리핀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요게요. 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이목이 다 필리핀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에싸 시민혁명,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86년도 2월에 발생했던 필리핀 시민혁명은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아주 그러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뉴스에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의 흐름을 조금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제가 사실은 제 분과 학문으로 할 때에는 본래 제 학문은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학도였는데, 정치학과이다 보니까 대학에 가면요, 하루 종일 디스커션을 했어요. 어떤 토론을 했느냐? 이 마르코스 이 권위주의 체제, 이 독재 체제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 피플스 파워가 이제 계속 이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계속 그 부분을 놓고 토론하면서 시민들을 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거 마침 요거 요상하게 어떻게 그렇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필리핀 신형 시민혁명에 대한 개요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들어가서 보면요, 이 필리핀 시민혁명의 제대로 된 핵심적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마르코스 집권 시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 마르코스 집권 정권에 대한, 마르코스 집권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마르코스 정권은 어떻게 진행된 거지? 어떻게 진행됐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어떤 저항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마르코스 정권까지 끌어올라가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마르코스의 집권 시기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대통령으로 등장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965년도입니다.
1965년도에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마르코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나왔느냐? 이 당시 필리핀 정치는 정당 정치죠. 정당 정치는 양당제였습니다. 양당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필리핀의 정치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약 한 44년 정도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 식민 지배 이전에 이미 스페인 식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 식민 시기는 계산을 해보면 333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33년 정도는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에게 팝니다. 돈을 주고 200억 달러를 주고 팝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식민 지배 시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동안에 시스템을, 제도를, 미국식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 그 다음에 교육, 요 파트의 시스템화가 거의 다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부닥치고 있는 로우스쿨 제도, 이것은 미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로스쿨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이 로스쿨을 하기 시작했죠. 아, 이게 교육 제도가 이렇게 똑같고요. 거기다가 정치 제도 자체가 또한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아예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의회의 시스템도 그래요. 미국은 양원 제도도 있죠.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도 그래요.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미국식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본따서했는데 특히 이 정당 제도도 역시 미국식이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정당 제도가 양당제죠, 그렇죠? 민주당과 공화당이잖아요. 지금 현재 오바마는 민주당 후보였어요. 그 전에 부시는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자유당과 국민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당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이제 국민당 또는 민족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셔널 파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석을 국민당으로도 할 수 있고 민족당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1965년도에 대통령으로 나올 때에는 바로 국민당 대표였습니다. 국민당. 예, 국민당 후보였어요. 국민당 후보. 근데 이 국민당 후보로 나와서 자유당 후보였던 이게 이렇게 얘기를 내가 잠깐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시간 동안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한 시간 동안이 안 돼. 사실은 내가 우리 학교에요. 특수국가연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학기 동안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을. 한 학기 동안. 예, 그래서 특수국가 연구론 시간에 제가 필리핀 특강을 계속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한 학기께 지금 여기 다 쓰다져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한 시간 동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시간 지치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당 후보예요. 근데 이게 국민당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자유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리버럴 파티에. 그 자유당 후보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아로요가 어딨죠?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바로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이었어요.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발음이 그렇죠? 마카파갈. 네,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입니다. 그래서 아로요의
풀 네임을 보면 마카파갈 아로요입니다. 마카파갈 아로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겼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마카파갈은 60년도부터 65년도까지 대통령을 한번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4년하고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5년하고 한 번 더 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겼습니다. 이것도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카파갈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분이 대통령을 하시고 자기 모교로 와서 후학을 양성했어요. 근데 제가 참 운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배워서 예, 저 이분 때문에 이제 좀 덕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 올 때도 이분 때문에 덕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잘 잡고 지금 현재까지 예, 잘 지냅니다. 예, 근데 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마르코스가 65년도에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해서 한 텀이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65년 66, 67, 68, 69. 69년도에 한 텀이 끝났어요. 끝나고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65년도 이전에 46년도 7월 4일에 필리핀이 독립을 하는데 46년도 7월 4일부터 65년도까지요. 재임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르코스가 69년도에 재임에 성공합니다. 재선출돼요. 대통령이 다시 돼요. 예. 운이 좋죠. 그런데 그 문제는 69년도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마르코스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것이 결국은 86년도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결국 65년도에 정권을 잡아서 86년도 2월에 내려갔으니까 장장 21년 정도를 장기 집권했어요. 이게 장기 집권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그랬잖아요. 예, 그냥 적당히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정치의 그 정치 권력의 뭐라 할까 좋게 얘기하면 매력이 됩니다. 그게 정권에 한번 이렇게 빠지면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후보생 시절 때 중대장 역할도 하고 대대장 역할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후보생 시절 때. 근데 그때 내가 앞에 탁 나가가지고 내가 구령을 열쭉 샷 하잖아요. 그러면 대대병력, 중대병력이요. 내 말 한마디에 착 움직이죠?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은 자기의 한마디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거기에 한번 매료가 되니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죠. 누가 그것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한 번 시키니까 안 내려가니까 안 되겠구나.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약속을 하자. 제도화를 시키는 institution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제도화야말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당신은 5년만 해. 당신은 6년만 해. 라는 임기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기 제도. 그래서 임기제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임기제를 만들어놔도 그거를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집는 사람이 박정희 삼선 개헌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삼선경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큰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상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아마 그런 부분은 잘한 부분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경제개발 5년 계획을 65년도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분이. 말 그대로 임기제가 딱 있었는데, 야, 이건 내가 지금 물렀으면 대한민국 어디 갈지 몰라. 어디로 뛸지 몰라. 이건 내가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려갈게. 마무리 짓고 내려간다고 헌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유신이에요. 그죠? 예, 그것이 유신입니다. 근데 마르코스가 그랬어요. 마르코스가. 야, 이거 내가 뭔가 하려고 재임까지 했는데, 재선까지 하는데, 내가 그냥 딱 내려가면은 필리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 내가 하는 거 마저 끝내놓고 난 내려갈게. 그리고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소위 얘기는 삼선개헌을 하는 겁니다. 삼선개헌. 한번 세 번 한번 하겠다. 그래서 삼선개헌을 하려고 하니 이게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안 흘러가거든요. 아, 이 사람 말이야 이상하다 이거죠. 왜 임기 딱 채워놓고 또 하려고 그래. 이런 분위기가 딱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정부에 대한, 마르코스 정부에 대한 반감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위를 한 거죠. 그 시위가 자꾸 진행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계엄령을 선포하자.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비상시국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샬로라고 한 계엄령을 딱 선포해버려요. 그것이 72년도 9월입니다. 9월이에요. 아까 69년도에 재선출되지만 사실은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이 69년도 이것도 대통령 대선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그야말로 선거폭력이 난무했던 그리고 부정선거가 분명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금권선거라고 하죠. 돈 뿌려서 하는 거. 금권선거를 69년도에 했거든요. 그리고 표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 매수해서. 그것을 매표행위라고 합니다. 매표행위. 매표행위, 금권선거 이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그리고 선거 한번 대선 치르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269명이 죽었어요. 총 맞아가지고.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69년도부터 서서히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것이 장장 22년 동안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폭발되는 시점이 86년도도 아직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뭐 그것 이외에도 사실 뭐 일일이 이거 다 얘기하면 이거 정말 이거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아, 이게 계엄령을 72년도 9월에 선포해 놓고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뭐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회라고 하는 것을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의회 해산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의회 해산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강제로 시키면서 그 대체의 방식을 생각했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이게 필리핀 따갈로그입니다. 따갈로그의 바따산 바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바따산 바얀. 이 바따산 바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 자문 기구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로 다 돌려버려요. 의회 대신.
그럼 이거 누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이거는 다 마르코스 중심의 관료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내각들이 있잖아요, 내각들. 내각은 행정부 속하는 행정부 일만 해야 돼요. 근데 내각에 있는 행정부 요원들이 의회 역할을 했다니까요. 의회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행정부, 의회는 없는 거예요. 행정부가 다 돌리는 거예요, 국가를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위 이야기하는 인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것은 헌법에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의 기본 세 가지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기본권이 있어요. 그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것이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reedom of speech,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기본권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 근데 마르코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언론기관을 다 철시시킵니다. 언론활동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놔요.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freedom of speech,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freedom of press라는 게 있습니다. press는 뭘뭘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출판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문건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뭔 글 써갖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르코스는 자기가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출판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기본권을. 그 다음 또 하나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 정부에 비교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려면 모여야 돼, 사람들이. 모여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집회의 자유입니다.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것을 영어로 Freedom of Assembly라고 그래요. Freedom of Assembly. 근데 그 집회 시위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마르코스가.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계엄령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국민들, 시민들은 사실 속으로 계속 쌓이는 거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경제 문제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예. 그렇게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필리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통계 자료를 뽑아보니까 정확하게 7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 경제가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그 얘기인즉 필리핀 경제가 70년대 후반 이전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잘 돌아갔다. 아, 요거는 또 우리 이 주제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충체육관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필리핀이 만들어줬습니다. 필리핀이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 룩다운 하죠? 룩다운. 룩다운이 그 수고입니다. 영어에 룩다운이. 근데 그것이 깐보다. 무엇을 깐보다. 깐보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특히 필리핀 사람들 막 별별로 없죠. 근데 내가 유학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유학을 막 함부로 나갈 때가 아니라 뭐 유학시험도 보고 뭐 토플도 보고 약간 어렵게 어렵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 뭐 NC라는 것도 봤어요. NC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그런 거 보고 나갔는데 어렵게 어렵게 나갔어요.
나가니까 우리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어떤 코리아에서 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코리아라면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물어봐요. 예. 네, 근데 그거 물어보는 분은 그나마 한국을 아는 분이에요. 코리아를. 그 자체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코리아가 뭔데. 그렇게 나가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Are you Chinese? 하고 물었어요. 네. 아닌데요. No. 그러면 어 Japanese? 그러고 물어요. 아 노라고. 그럼 뭔데. 내가 유학한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오픈된 오픈 팔리시를 쓰기 시작한 게요. 88년도가 기점입니다. 88년도 이전에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나가니까 우리 정치학과 교수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라니까 아유, 야,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왔냐. 나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을 왔다 가셨어요. 언제 왔다 갔느냐. 70년대 초반에 왔다 간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 청계천을 봤나 봐요. 청계천에 판잣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 파블로 탄코, 프로페서 파블로 탄코였는데. 근데 나보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 사는 데서 어떻게 유학까지 왔냐고. 나뭐 그러는 거에서 아, 그 기분 썩 안 좋더라고요. 별로. 그리고 유학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이게 국격에 따라 사람도 거기다 맞춰져요. 예. 네. 일본에서 유학 온 애들은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괜히 좀 이렇게 짙게 세워주고 한국은 잘 모르니까 그냥 슬슬 내리고 그래요. 실제 그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나보고. 그런 거. 나보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야, 너 이렇게 못 사는 데서 왔냐고 나보고. 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잘 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6.25 겪고 전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 부분. 근데 그 당시에 필리핀은 잘 나갔어요. 너무 못 살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체육관 좀 하나 더 달라. 뭐 좀 차관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체육관 하나 더 준 게 장충 체육관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압니다. 이 아시안 게임이 1회 아시안 게임이 동경에서 열립니다. 도쿄에서. 2회가 마닐라에서 열립니다. 마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가 국제적인 체육 행사를 하려고 하면요. 국가에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일본하고 필리핀이었어요. 네, 우리는 뛰어야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경제가 7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후반부터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경제 요인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필리핀이 그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마르코스 집권 시기에 빈부의 격차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70년도에 최극빈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6.5%였어요. 그런데 81년도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시점에 보니까 45%로 늘어나 버려요. 뭘 얘기할까요? 결국은 더 못 살게 됐다. 최극빈층. 지금도 필리핀의 가장 큰 숙제는 그겁니다. US 1달러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맥시멈 1200원, 1300원. 요즘에
환율로 얘기하면 1200원, 1300원이 없어서요. 쓰러져가는 정말 불쌍한 생명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이거 사회 문제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마르코스 집권 시기에 이미 심각하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거 마르코스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 그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겁니다. 아까 내가 필리핀 장중재 입관 여기서 져줬다. 이게 왜 했냐? 당시 잘 나갔다 이거예요.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잘 지켜야지 국가를요, 그죠? 근데 잘 못 지킨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야말로 막말로 탄압이죠. 인권 탄압. 그로 인해서 불안은 증폭되고 경제까지 영향을 줘서 국가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시민혁명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 뭐 중간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중간에 빼야겠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터지느냐? 83년도 8월 21일 날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했지만 그런 마르코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내재되기 시작하는 내재되어 있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것이 훅 터지게끔 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 그것이 83년도 8월 21일 바로 니노이 아키노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political enemy, 정치적인 적이죠. 야당 대표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당 정치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국제공항에서 암살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국제공항에 있었느냐?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하다가 86년도에 들어오고 87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망명을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마닐라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날아온 총알이 날아와서 한 방에 갔습니다. 스탠 내려오다가. 아, 여러분들 그 이 니노이 아키노 현재의 아키노의 아버지입니다. 아빠예요.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금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엄마가 코라손이에요. 코라손 아키노예요. 그래서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을 역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라손 아키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죽은 거야. 국제공항에서. 근데 그분이 망명 생활을 미국에서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여담입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알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항상 코라손 대통령이 꼭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동시대에 같이 망명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망명을 다 끝내고 조국으로 탁 돌아오는데 어디에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게 날라와 한 방에 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리기 위해서 필리핀 마카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마카티라는 지역이 소위 이야기하는 가장 번화가입니다. 커머셜 에리아, 가장 상업지대가 많은 곳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는 강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거기에 가면 니노이 아키노 그 죽은 거, 그 사망, 암살당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스테이투스,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어떻게 됐냐면 니노이 아키노가 그 비행에서 내려오 스텝을 이렇게 밟고 내려오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카티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암살되고 난 이후에 코라손 아키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분 와이프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공항의 명칭을 바꾸죠. 그전에는 마닐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였어요. 근데 지금 아마 필리핀 한번 가실 때 좀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필리핀을 가실 때 좀 유심히 보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건이 터져요. 그야말로 쌓이고 쌓인 시민들 그 불만이 그 정치적인 적, 그 당시 마르코스의 정치적 적이죠. 야당 지도자 니누이 아키노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도 발생 요인을 두 개로 이 에싸 혁명, 필리핀 시민혁명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지?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는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 거. 내재되어 있으면서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내재되어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 그것은 바로 그동안 마르코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내재된 거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발생의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혁명이 직접적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니누이 아키노 암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분석해 놨어요. 예. 그리고 암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들이 술렁술렁술렁술렁. 계속 그냥 그 소규모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마르코스 정권이 굉장히 무서운 정권입니다. 저거 막 데리고 가니까 우리 그때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무서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그런 거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돌아가는 판도를 딱 보니까 마르코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본래 총선과 대선이 함께 87년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땡겨서 하자. 이거 더 악화되겠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불리하다. 나는 마르코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에라 총선이건 대선이건 1년 땡겨서 하자. 그래서 조기 대통령 선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86년도, 그게 86년도 2월 7일, 2월 7일 날 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야, 그러는데요.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게 분명히 마르코스의 정치적 꼼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정치적 꼼수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이게 결국은 이 시민혁명을 또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제대로 갔다간 더 불만 세력이 커지니까 미리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 또 법적으로, 리갈리,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 빨리 해서 또 내가 텀 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딱 발표하고부터 2월 7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는 그 당시에 마르코스 정권을 말을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뭐냐? 무력으로 그냥 해쳐야 된다 하는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좌파 세력입니다. 좌파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 좌파 세력들은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국제사회가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권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권력이 있었어요.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르코스 정부 요인들을 숨었다가 총으로 쏘고 숨었다가 총으로 쏘는 그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력이
누구냐 하면 NPA입니다. NPA. 이게 NPA가 New People's Army. 신인민군이에요. 신인민군.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신인민군입니다. 이 신인민군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조직은 사실은 마르코스 정권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만 세력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왜 온건적인 스타일이 있고 아 이거 말로 안 돼. 그냥 무력으로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무력으로 만들어져 놓고 보니까 그냥 무력으로 뭐 주먹 갖고 싸워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구입해요. 그래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르코스가 대통령 선거를 미리 땡겨잔다니까 이 사람들은 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 보이콧한다. 우리 대통령 선거 참여 못해. 참여 못하고 아예 무력으로 그냥 하자고 계속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필리핀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마르코스 집권 세력과 무력 투쟁을 통한 좌파 세력 간의 다툼이에요. 이게 심각해졌어요. 잘못하면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리면 공산주의 국가 될 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에 NPA가 있었어요. NPA. 그래서 NPA가 결국은 NPA가 또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무력 투쟁을 하는 조직이고 정치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NDF. National Democratic Front. 민족 민주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건 정치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그거 같은 걸 내는 우리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자체를 인정 안 하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으로 너희를 내려 떨어뜨릴 거야. 그리고 무력으로 막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필리핀 정치가 이제는 마르코스 지배 세력과 무력 투쟁을 통한 좌파 세력 간의 갈등으로 양분화됩니다. 이게 심각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가톨릭계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저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또 수녀님도 계시네요. 예, 이 본래 제가 공부한 대학이 University of San Thomas인데요. 그게 세인 토마스입니다. 세인 토마스. 그게 사실은 카톨릭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 대학입니다. 내가 공부한 데가.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카톨릭 국가, 이게 좀 국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전 국민의 85% 정도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예요. 그게 사실상 이 카톨릭계의 영향력,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또 영향력을 갖고 계셨죠. 근데 그 영향력은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분포로 볼 때 카톨릭 20에서 25%, 기독교 소위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기독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기독교 20에서 25%, 불교 20에서 25%. 사실상 이것은 다 이렇게 좀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론 뭐 그 교파 교계를 떠나서 존경받는 성직자들이 많죠. 그런데 필리핀은 그런 이미지로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필리핀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가톨릭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이 서울 교구의 교구장 되시는 분이 전 국민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소위 마닐라 시의 교구장을 하던 신이라고 하는 카디날 신이라고 합니다. 카디날이라는 게 추기경을 얘기합니다. 카디날 신. 신추기경. 이 신추기경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야, 이거 필리핀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좌파 세력과 지배 세력 간의 갈등 관계가 아주 심각한데, 이거를 뒷짐짓고 있자니, 이거 필리핀 앞날이 걱정이 되고, 잘못 개입하면 정치적으로 또 영향력을 펼친다고 여론이 또 핵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당타면. 물론, 그게 순기능을 하게 되면, 순기능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추앙받지만 역기능이 일어나면 정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개입이 오히려 역기능이 일어나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고민됐을 거예요. 같은 사실이. 근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개입을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거부 안 하고 하겠다. 하겠다. 좌파 세력이 얘기하는 MPA, NDF가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거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겠다. 하자. 하는데 분명히 국민적 통합을 일궈내고 국민적 후보, 대표를 후보를 뽑겠다. 소위 이야기는 야권 통합 그리고 단일 후보를 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카디날 신의 그와 같은 아이디어 그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단일 후보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단일 후보 만들었는데가 김영삼, 김대중 씨 실패했죠. 노무현, 정몽준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필리핀도. 그러는데 카디날 신안이 개입을 합니다. 해라. 해라. 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주느냐. 니누이 아키노 암사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우스와이프, 주부로 있던 코라손 아키노가 앞장을 씁니다. 정치, 정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자기 남편이 정말 이건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그쪽으로 확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알든 말든 이건 코라손 아키노 쪽으로 가자. 그래서 코라손 아키노를 대통령 후보로 끌어냅니다. 현 정치인들도 며칠 반발했어요. 말도 안 된다. 뭔 정치 경험도 없는 하우스와이프, 주부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역시 카디날 신의 이 신추기경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아니다. 국민 여론이 이미 그쪽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그쪽을 후보로 내고 그리고 현 정치인 중에 야권 인사 중에 아주 존경받는 라우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우레. 라우레라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냅니다. 이것도 또 개인적인 얘기 또 합니다. 한번 내가 잘못하고 자꾸 자랑할까 봐서 겁나서 사실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치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 포럼 이게 포럼이라는 게 토론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세미나, 솔직히 한국에서 그냥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그 라오레 그 정치인을 초대를 해서 인바이트를 해서 우리가 강의 듣고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통령으로, 부통령 후보가 되시고.
당당하게 위임하자. 마르코스가 조기 선거 한다는데 그거 좌파 세력 끌고 갔다가 공산주의 국가 되니까 우리 여기 임하자. 그래서 임해요. 그러니까 마르코스는 잘 됐다 하자. 그리고 마르코스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르코스를 추종하는 추종 인물들이 없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톨렌티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통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런닝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런닝메이트. 그래서 2대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 선거도 마르코스가 너무 많은 폭력 선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또 이놈의 필리핀은요. 필리핀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오시는 분 알지만 다른 건 안 무서운데 총이 있어서 무서워요. 총이 있어서. 그게 총이 있으니까 밤에 나가기도 뭐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크리티 문제가 뭐 미국 사회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총기 휴대 문제, 이 총 문제 얘기하면 또 3시간 가요 나. 그래서 이거 안 돼. 이거 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 시작하면 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하여간 선거 폭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개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개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마르코스 측에서 계속 쉽게 얘기해서 표를 직접 개표를 하는데 그 개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표를 카운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결국은 시민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말대로 개표 상황을 눈으로 자꾸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마르코스의 부정선거가 자꾸 더 드러납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코라손 아키노 쪽은 계속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습니다. 예,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코라손 아키노 측이 결과는 이긴 겁니다. 예, 이겼어요. 근데 그 자료는요, 지금 몇 표로 이겼느냐? 이 자료는 다 자료마다 달라요. 정부, 마르코스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는 거기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이 이겼어요. 애매합니다. 말대로 애매합니다. 예? 그런데 코라손 아키노 이제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제 그렇게 흘러갔어요. 흘러가다가 대통령 취임식이 두 군데서 열렸어요. 두 군데서 8월 20. 그러니까 이 1980년도 2월 25일 오전 10시 15분에 코라손 아키노 측에서 소위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그 2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시위 현장 속에서 취임식을 갔습니다. 즉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취임식을 가져요. 반면에 저쪽에 취임식하네? 그럼 우리도 하지? 그래서 결국은 마르코스가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11시경쯤에 말라카냥,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궁 발코니에서 취임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200명 모였습니다. 여기는 200만 명 모이고요. 게임이 안 되죠? 예. 네. 자, 이제 그러다가 이 마르코스가, 야, 이게 안 되겠구나. 결국은 이게 이제 시위 이 과정을 내가 지금 많이 지금 시간이 벌써 좀 빼는데요. 시위 과정을 사실은 나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현장에 좀 있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학교를 가면 계속 이 부분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할 때 토론의 자료가 이제 있었어요. 그 자료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당시 시위 현장을 찍어갖고 온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기록 영화. 이 다큐멘터리를 봐가면서 우리는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정말 가슴이 울립니다. 그 시위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군인들이 탱크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위를 하는 국민들은 앞에서 막 이제 마르코스 내려가라 이거죠. 마르코스 하야를 외칩니다. 그런 이제 대치 상황이 돼요.
대치 상황 속에서 마르코스의 신복인입니다. 가장 충복이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고향 후배입니다. 그 사람이 마르코스의 고향이 일로카노스라는 겁니다. 일로카노스. 일로카노스라는 곳이 필리핀은 크게 이게 지금 마닐라가 루손 지역에 있습니다. 마닐라가 여기에 있어요. 마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손입니다. 루손. 루손 지역이고요. 요 중간에가 비사야스. 비사야스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민다나오입니다. 요즘도 민다나오라고 좀 들어봤죠. 민다나오. 이 남부 민다나오. 무력투쟁.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내가 사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활동 내용 그런 것들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습니다. 예, 그 논문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마닐라, 요 루손 지역의 북부 지역에 가면 일로카노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 마르코스가. 근데 고향의 후배, 고향 그 출신인 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 베르. 이 사람을 참모총장을 시켜요.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가장 군에서 가장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시위 현장에서 탱크와 시위대 간의 대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베르가 마르코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요. 녹취록에서 베르가 마르코스한테 발포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시킬 게 발포 명령을 하라 마르코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마르코스가 No. My order is not to attack. 나는 내 명령은 공격이 아니다. My order is to disperse without shooting them. 그 사람들한테 쏘지 않는 가운데 분산시켜라. 그리고 you may use any other weapons. 당신은 여러분은 그 메루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다른 웨폰 좀 써라. 그러니까 그 탱크 밀러드 치료를 다른 걸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녹취가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르코스가요. 그래도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마르코스가 밀어붙여 탱크로 쏴버려. 한말 발표 명령만 내렸으면 이 시위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은 약하니까. 그 쓰러지다 보면 분산됐겠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젠가는 더 큰 죗값을 받았겠죠. 그러나 시위가 4일 만에는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4일 만에 끝났거든요. 에사 혁명이. 그런데 마르코스가 그와 같이 명령을 안 내리고 못 내리는 거죠. 못 내리는 거예요. 시위가 너무 격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위 현장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요. 가장 내가 심금을 올리고 눈물이 글썽했던 게 그게 또 어떻게 그걸 잘 찍어 갖고 왔어. 탱크가 딱 있잖아요. 탱크가 앞에 딱 서 있는데 군인이 이제 명령만 내리면 가는 겁니다. 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앞에 휠체어를 탄 노인분이 여성분인데 그분이 잘 앞장섰어요. 그리고 군인과 대화를 합니다. 나는 살면 얼마 못 산다.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라. 그런 대화를 해요. 난 그거를 그 당시에 그런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죠. 그것을 보면서 야 가슴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 휠체어를 탄 할머니의 목소리 뒤에 수녀년들이 인간 체인을 만들어서 뒤에서 그 로즈마리입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로즈마리. 로사리요? 예, 네,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셔요. 뒤에서. 아, 이게 시민들의 힘이 그야말로 엄청난 거예요. 탱크의 다가옴을 몸으로 막았어요. 근데 그 장면이 여기서 탁.
근데 이 마르코스가 그 장면을 봤겠죠. 그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한 방 쏘면 다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나니까. 이야, 고민이 된 거예요. 거기다 취임식은 저쪽에서 해버렸어요. 나도 하긴 했는데 몇 명 모아놓고 했어요. 이거 재미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내가 이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을 좀 뺐습니다만은 이 필리핀의 시민혁명의 또 다른 기폭제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요. 집권을 잘하려고 하면 군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군 수뇌부의 두 명이 반기를 들어요. 국방부 장관과 그 당시에 배를 받은 밑에 있던 육군 참모 차장 피델 브이 라모스 두 사람이 라모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그 반기를 들면서 소위 체제 이탈을 한 겁니다. 마르코스 체제로부터 우리는 이탈하겠다. 코라손 아퀴노의 대통령 그 취임을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시민혁명이 군이 안 도와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한 개혁군인데요.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군들이 이제 결성이 돼요. 근데 그 이제 개혁군도 람이라는 게 또 약간 이 얘기하면 또 이게 어려워요. 그게 람이라는 게 아 이거 참 이게 너무 많아요. 이라는 게 Reformed, AFP. 이게 필리핀 군을 얘기합니다. Armed Force of the Philippines.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Movement. 소위 이야기하는 개혁 필리핀군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조직이 있어요. 군부 내에.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국방부 장관인 엔린네와 참모 차장을 하던 그 육군 참모 차장을 하던 라모스였어요.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으면서 소위 시민혁명의 시위대를 더 아주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막 시위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라모스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이건 뭐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2월 25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코라손이 취임식하고 그 한 시간 뒤에는 마르코스가 취임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모든 시민들은 다 그쪽에 가 있고 여기는 자기 추종하는 몇 명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스가 이제 서서히 수위하게는 이게 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날 2월 25일 오후 5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게 엔릴레라는 사람입니다. 엔릴레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위대 중심에 서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내서 야 내가 말라카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만 도와달라. 나 나가겠다. 근데 그 길만 열어달라. 전화를 합니다. 엔릴레 측에서는 이미 환호가 일어나는 거죠. 좋다. 그거 안전보장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측의 이야기입니다. 엔릴레가. 그래서 미국의 미군 헬기가 말라카냥궁을 갑니다. 저녁에. 그리고 다 태워서 클락 에어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클락 공군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클락 공군기지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미군기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군기지가 있지만 필리핀도 미군기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 하나는 공군기지 클락이라는 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빅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빅 아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수빅이 여행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건 네이발 베이스, 해군 기지입니다.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클락 공군 기지로 그 헬기가
마르코스 일가를 태우고 그리고 클락 공군기지로 갑니다. 그것이 밤 9시 5분입니다. 밤 9시 5분에 헬기가 떠요. 그 사람들 싣고 클락 에어베이스, 그러니까 미군기지로 가요. 미군기지에서 미군에서 내준 공군기를 타고 괌으로 갑니다. 괌에서 그 다음 날 2월 26일 날 하와이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게임 오버,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마르코스가 이제 그 도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민 혁명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또 많은 부분을 내가 좀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건 이제 이제부터는 약간 좀 분석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분석적인 관점에서 필리핀 시민혁명 People's Power 또는 People Power 또는 뭐 People Power Revolution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SR Revolution 뭐 엄청 많습니다. 같은 얘기하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 성공했느냐라는 겁니다. 성공했느냐. 시민혁명 그리고 국민혁명 People Power. People은 국민을 얘기하죠. 시민은 시티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봐야 됩니다. 그죠? 예. 영어의 표현이 People은 시민의 의미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국민의 의미일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혁명이 쉽게 얘기해서 국민혁명, 필리핀 국민혁명. 이거 피우뿔 파워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느냐라는 퀘션마크를 찍을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분석적 시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닐라 중심의 시민들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마닐라 이외의 외곽지대의 필리핀 국민들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필리핀 피우뿔 파워는 엄격히 얘기하면 임페리얼 마닐라. 이 임페리얼 마닐라. 이게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게 필리핀 역사학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임페리얼이 황제적인 뭐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황제 도시인 마닐라 이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임페리얼 마닐라. 황제 도시의 마닐라 중심으로 피우뿔 파워가 성공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전 필리핀 국민들이 참여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분석적이고 비판적 시각이에요. 뭐 성공은 성공이죠. 솔직히 성공은 성공인데 그런 시각이 있다. 그 시각은 왜 그러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민혁명의 주체가 전 국민이 아닌 그야말로 피우뿔이 아닌 마닐라 시티즌이었다. 마닐라 시민들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런 뭐 시각은 뭐 시각이고 우리는 성공한 거로 봐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 시각은 성공이에요. 예. 왜냐하면 마르코스 정권 무너졌으니까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이 성공의 요인은 뭘까? 어떻게 해서 왜 성공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좀 분석을 몇 가지로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이 지적은 뭐냐 하면 내가 이건 기도의 힘이다. 사실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power of prayer to God. 기도의 힘.
누구의 기도죠? 신에 대한, 신의 기도, 신에 대한 기도의 힘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보느냐? 이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이건 전제를 깝니다. 내가. 예, 이건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까 마르코스 당시의 대통령과 자기의 신복인 베르간의 대화록이 공개됐다고 했죠? 그 당시에 마르코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것이 히든 핸드다. 숨어있는 손이었어요. 히든 핸드였습니다. 숨겨진 손. 뭔가 숨겨진 손이 작동이 된 게 아니냐. 역사를 가설로 역사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난 그건 동의합니다. 역사가들 입장에서 야 어떻게 뭐 이러이러하다 하면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역사는 예,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여기서 가설을 할 수는 정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어떤 가설을 정할 수 있냐. 아까 내가 저 말씀드리는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르코스가 쏴 발포 명령 쏴 한 마디 딱 했으면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4일간의 아주 미미한 무혈투쟁이 성공한 건데 이 무혈투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명이 죽는 유혈투쟁이 진행됐을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히든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작동했을 것이다. 이거는 추론, 이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적 접근으로 볼 때는 그와 같은 성공의 요인을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 분명히 이 피플 파워라고 하는 필리핀 신민혁명은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온건 개혁주의 세력을 이끌었던 카톨릭 교회가 사실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을 소위 이야기하는 카톨릭 교회의 내가 거기에 드라이빙 폴스, 추진 동력이 작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혁명이 막 했는데 이걸 누가 추진시켰느냐? 결국은 카드날 신의 영향력, 즉 카톨릭 교회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두 무력 투쟁을 벌이는 좌파 세력과 지배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만약에 이것도 가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거기 카톨릭 국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 어디로 갈지 몰랐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이 진행됐을 거예요. 4일간에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곧 양자가 다 루스루스 게임 됐을 거예요. 루스루스. 우리 협상에서 이런 얘기하죠. 루스루스. 손실, 양자가 다 손해를 보는 윈윈 게임이 아닌 루스루스 게임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인명 피해가 많이 나면 그 성공하면 뭐 합니까? 사람 많이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중도 온건주의 세력 역할을 했던 카톨릭 교회의 추진 동력은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분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도 아까 내가 강의 중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군 수뇌부의 체제 이탈과 아까 얘기한 람이라는 얘기인데 람. 아까 람 내가 써놨죠. 이 람. 소위 개혁주의를 외쳤던 군 내부의 조직.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도와줬어요. 군인들이 탱크를 세워놓고 탱크에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민들하고 악수해요, 계속. 그 장면이 사진 찍혔거든요. 예. 자, 이게 뭐냐 하면 군인들 역시 그 당시에 한 군 그 장성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놓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군부 내의 95%는 반 마르코스다. 마르코스의 반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실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군 수뇌부의 체제 이탈과 개혁주의를 부르짖었던 군부 내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이 개혁파들. 이것이 결국은 이 에사 시민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성공 요인은 뭐냐? 사실 이것도 내가 얘기 중간에 너무 많은 부분을 깊이 들어가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뺀 부분인데요. 아까 국방부 장관 엔린네와 라모스가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 어디로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됐을까요? 결국은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방송. 근데 이 방송국이 정부군 통제하에 있던 방송국이 있었고요. 소위 얘기한 시민편에 섰던 방송국이 있어요. 그것도 시민편에 섰던 방송국은 TV도 없어요. 라디오 채널이었어요. 그것이 베리타스, 라디오 베리타스라고 하는 이게 라디오 방송국 이름이에요. 이 베리타스 조그만 방송국이 있는데요. 이 라디오 방송국이 역할을 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엔린네와 라모스가 마르쿠스의 반기를 들고 코라손 아퀴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부분이 이 베리타스, 라디오 베리타스를 통해서 일반 필리핀 국민들에게 전파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야말로 이제 군 수뇌부들도 다 받 이게 이제 저항을 하니까 야 이거 우리 빨리 하자 다 쏟아져 나가자 그래서 결국은 다 에사로 몰린 게 아니냐 마닐라 시민들이 그것이 사실 굉장히 성공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디날 신도 결국은 베리타스였어요. 이 방송국 그 당시에 참 뭐 이 라디오에만 전부 다 시민들이다. 다른 채널은 다 정부군이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었죠. 근데 채널 4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 기자회견이 나오고 막 반기를 들고 카디날 신이 아 그 데모 시위대에다가만 음식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생필품도 좀 제공하라 이렇게 막 하니까 이거 사실상 마르코스 너는 끝났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르코스가 방송도 이것을 이용했겠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가 장악한 TV에 나가가지고 채널4인데요. TV 채널4에 나가가지고 나는 안 내려갑니다. 소위 얘기는 하야하지 않겠다. 난 스텝 다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엔린네 라모스 중심의 소위 그 세력, 그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주 세력, 너희들 반동이다 반동. 그리고 맞장구를 쳐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마르쿠스가 채널4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군이 거기를 다 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군이 이미 돌아선, 아니 개혁, 그러니까 이쪽 라몬스 엔리네 쪽에 있던 그 군인들이 공격을 해버려요. 그 채널4를. 그래서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그 총격전이 일어나니까 기자회견이 중단됐지, 마르쿠스는. 나오다가 지직하고 없어 안 나온 거야. 아. 자 이런 걸 보면 역시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그래서 이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를 내가 꼽는 이유가 바로 엔네 라모스 즉 군 수뇌부의 마르코스 체제 이탈이 됐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된 것은 그야말로 라디오 방송국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라디오 역할, 이 방송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시위를 했을까? 퀘션을 달 수 있거든요. 아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의 요인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그 아 이 사실 이게 국제사회는요. 이 한 200여 개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엔의 가입국 수가 약 200여 개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한때 191개가 어저께 같은데 한 200여 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소규모의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는 한 개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국가 얘기를 하면 다 졸아요.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아우, 머리 아파.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야, 국가는 너다, 너. 너 개인이다. 아, 왜 그러냐? 국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제일 구성 요소가 국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진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개인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네가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행동한다. 너는 어떻게 행동했냐? 너 지금 한 20살까지, 20살, 한 20, 한 5살 먹어서 군대 갔다 오면 우리 학생들. 그럼 너 25살 먹을 동안 어떻게 컸는데? 뭐 지금까지 지내다 보면 네 친구하고도 좀 다투기도 하고 어때? 또 기분 좋았고 막 또 같이 또 협력도 하고 또 뭐 술도 먹고 뭐 또 그러고 컸지. 그러면서 지냈지. 근데 국제사회의 국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난 국제정치를 소위 이야기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갈등관계, 협력관계, 때로는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조를 해요. 국제적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소위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접점을 찾는 것처럼, 즉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소위 정치는 본질이 뭐야? 이거 해답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나 이거 또 얘기하면요. 이거 한 학기 내내 얘기합니다. 또 이 정치 얘기하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모습이 국가의 모습이다.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필리핀은 국제사회의 한 일원입니다. 한 국가예요. 필리핀의 문제는 곧 이웃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그 부분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미국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심에 서 있어요, 사실은.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미국이 마르코스 정권 당시 초기부터 사실 미국, 이 필리핀의 대외관계, 내가 사실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요. 필리핀 대외관계 연구를 하다 보면 필리핀의 역대 정권 중에서 대미 관계가 가장 공고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마르코스 시절입니다. 마르코스 정권 당시의 대미 관계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왜 뒷짐 짓고 있었느냐? 미국은 뒷짐 짓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니누이 아키노 암살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조기 선거한다고 선거하는 과정에 너무나 부정선거가 많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미국이 관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마르코스가 막판에 사실은 비밀리에 미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라살트라는 사람입니다. 라살트. 그 당시의 상원의원입니다. 마르코스와 소위 이야기한 소셜라이에 이 사회, 사교가 잘 돼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상원의원한테, 라살트한테 전화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좀 자문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살트, 미국 상원의원이 딱 한마디 합니다.
cut, cut, clean. cut, cut, clean. 깨끗하게 잘라버려. 끝나. 끝내. 이건 벌써 미 국무성, 미국의 대필리핀 대정책의 기조가 거기서 다 나타납니다. 끝났어. 더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마. 아, 이제 끝났으니까 손들고 나와. 이런 얘기거든요. 미국 안 도와주겠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역시 이 미국 국제사회 정점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게 상당합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 역시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리핀 안 도와준 겁니다. 마르코스 안 도와준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필리핀의 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역할. 미국의 도움이 사실상 없었다. 막판에 마르코스를 등을 줬다. 그것이 결국은 필리핀 시민혁명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공 요인. 그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들 자료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죠?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야, 이거 뭐 너무나 상식이죠? 예, 이 장기 집권. 이거 비참하게 끝납니다. 예. 장기 집권 한 독재자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 이것은 확실한 교훈입니다. 마르코스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와이까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그 사체도 조국으로 못 돌아왔어요. 왜? 필리핀 여론이 반대했습니다. 죽은 사체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죽은 지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때 들어왔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독재자의 말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독재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권위주의 체제라고 그래요. 권위주의 체제. 권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드릴게요. 내가 좀 얘기를 좀 하나만 좀 해드리고 싶으면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권위라는 용어, authority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authoritarianism이라고 하죠, 권위주의는. 이거 두 개의 용어가 아주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건 권위고요.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용어들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바로 쓰려고 하면 권위가 바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형이면 형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면 동생이 나한테 야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권위는 살아야 됩니다. 왜? 권위는 그 개념적 핵심이 내면적 존엄입니다. 아, 저 교수님 참 권위 있어.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내면적으로, 아, 참 우리 교수님 존경스러워. 스스로 내면적으로 존엄의 가치예요. 그것이 나올 때 authority가 사는 겁니다. 권위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위주의화가 되면,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 권위주의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명령식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적 의미가, 그 베이스가 뭐냐? 그것은 강압, 통제, 명령, 이런 것을 통한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힘. 그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가 되면 그것은 다 명령식이 되죠. 다. 그리고 다 통제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독재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권위주의 체제.
그래서 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를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을 위해서 엄청 싸웠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예,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스타가 노무현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때 스타가 많이 나왔어요. 예, 권위주의 체제 시킨다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독재자는 권위주의자예요. 권위주의자. 소위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통제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아까 얘기한 마르코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역시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료에 그런 내용을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보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멘붕 정체라 그래서 멘붕 정체. 멘붕 정체는 이거 신조어입니다. 멘붕. 멘붕이 뭔지 압니까? 알죠?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내가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로 해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조어로 나와 있어요. 내가 괜히 쓴 거 아니에요. 예, 멘붕이라는 거. 멘탈 붕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해서 정신 났다. 정신 놓은 정책. 멘탈. 이 정신 내버 이거 붕괴됐어. 예, 이게 멘붕이더라고요. 애들 쓰는 게요. 우리 학생들 쓰는 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 친구들 자꾸 쓰는데,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신조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멘붕이. 근데 이 차우세스쿠가 멘붕, 정신 놓은 정책이 많거든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만. 여러분들 KBS인가 MBC인가 왜 그 서프라이스라는 서프라이스, 진실, true and false.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거 있죠. 거기에 차우세스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집권 당시에 월경경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월경경찰. 우리 여성분들 menstruation. 한 달에 한 번씩 menstruation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경찰이 있어요. 이거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거 따지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왜 사실, 왜 그렇게 관리했느냐. 차우세스쿠의 머릿속에는 맨파워가 최고다. 사실상 맨파워가 필요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나 여자 KTX 예약해놨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예. 그런데 그 이 인구구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너무 많이 안 나서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차우세스쿠가 이 국가의 파워는 쪽수다. 쉽게 얘기해서. 인구가 많으면 된다, 이거죠. 인구가. 그래서 적어도 한 가정당 4명 이상 나라. 4명 이상. 이건 완전히 법률화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세금을 매겼어요. 세금을. 이거 멘붕이죠, 멘붕. 멘붕. 이거 멘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아,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 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우리가 터치 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생활 침해권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하지 마라. 사생활 침해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는데 이건 뭐 과감하게 사생활이건 뭐건 그냥 국가가 정부가 나서 갖고 침해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멘붕 아니면 뭐가 멘붕입니까? 예, 이 정도의 독재자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독재자의 말로가 그야말로 비참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시민혁명이 마르코스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시 마르코스의 독재자를 끌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독재자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